하나님도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이면 왕 마음대로 해도 되는 줄 알지만 왕도 자기가 만든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만일 왕이 자기가 만든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법은 더 이상 법이 아니죠. 그래서 법 앞에 공평한 건 그것이 바로 공의이죠. 에스더 8장 8절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할 수 없음이니라. 이 에스더서에서 나오는 이 왕은 바로 이 아수에로 왕이죠. 그리고 다니엘서 6장 15절 말씀에도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다 하니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왕은 바로 다리오 왕이죠. 그래서 이 아수에로 왕이나 이 다리오 왕은 당시에 뭐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왕 중의 왕이었죠. 그러나 그들도 자기의 그 인장으로 인친 그 법은 자신도 돌이킬 수 없다라고 하였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공의이기 때문인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내가, 이 내가는 바로 예수님이죠.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함이라. 뭐 예수님이라고 내 마음대로 법을 마음대로 막안 지키려고 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법을 온전히 하려고 오신 것이라는 거죠.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뭐 바꾸고 마음대로 하고 안 지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닌 거죠. 율법, 하나님께서 인치신 그 법, 예수님도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막이 땅에서 마음대로 하셨나요? 그렇지 않죠.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것이죠. 이 하나님 되심, 그 능력이 바로 공의인 것이죠. 하나님도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지키시는 것이죠.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정해진 법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법은 없죠. 죄를 어긴 자는 법 앞에서 당연히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가 있죠. 그 방법은 바로 법을 만드신 이가 대신 죽음으로 그 법을 무효화시키는 것이죠. 왕이 법을 만들었는데 그 왕이 죽음으로써 그 법은 무효화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 크신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법이죠. 바로 복음의 법인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 그 공의, 그 사랑, 그 십자가, 그 은혜로 오늘 우리가 살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왕으로, 제사장으로 부르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공의를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공의를 통하여 나를 죽음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렇다면 그 동일한 공의로 내게 돌을 던지는 자들,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들, 저들도 사랑하고 이 생명의 복음의 법으로 구원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인 것이죠. 이 하나님의 공의를 붙들고 열방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성교인 것이죠. 이 주님의 공의의 복음, 이 복음을 전하고 우리 삶으로 실천해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101편 1절,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오늘 시편 이 101편 말씀은 바로 이 공의, 하나님의 공의에 관한 말씀이죠. 그래서 바로 이 이스라엘 왕이 대관식 할때 불려진 찬양이 바로 이 101장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하여 기름 부음을 받아 세워지죠. 그래서 다윗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내가 왕으로 세워지면은 하나님의 그 공의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뭐 통치 철학이 담긴 그런 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면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백성을 다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자와 정의. 참 중요한 그런, 이 하나님의 속성이죠. 우리가 꼭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인자, 정의. 그래도 의와 공평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자는 긍휼이죠. 사랑이죠. 바로 이 라힘이죠. 그래서 라힘이라는 뜻은 바로 자궁이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자기 자궁에서 낳은 자녀를 바라보는 마음, 그것이 바로 긍휼인 것이죠. 인자인 것이죠. 근데 이 인자만 있으면 상당히 이 온전해지가 않죠.
내 자녀를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내 자녀를 사랑하니까 남의 자녀가 죽든 말든 내 자녀만 잘 되면 된다라고 하면 그것도 똑같은 긍휼이죠. 그러나 그 긍휼이 정의가 없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동일해야 되는 것이죠. 내 자녀를 사랑하는 만큼 남의 자녀도 동일하게 사랑해야 되는 거죠. 법이 내 자녀에게도 동일하게 법이 적용되어야 되고 또그 법이 동일하게 다른 자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공의인 것이죠. 하나님의 속성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다윗 왕이 왕으로 세워지면서 그 통치 철학이죠. 나를 구원하셨으니 내게 하나님의 공의를 베풀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긍휼로 나를 구원하셨으니 이 동일한 사랑으로 백성들을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의인 것이죠. 하늘 내만 사랑해 주십시오 하면은 공의가 아닌 것이죠. 그러나 동일하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긍휼을 공평하게 나누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의인 것이죠. 이런 공의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2절,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그래서 이 완전한 길이라는 것은 바로 이 의와 정의와 또 인자와 긍휼, 그것도 온전한, 이게 바로 온전한 뜻이고, 또 뒤에 나오는 완전한 마음으로 행하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은 바로 이 완전한 길이 바로 공의와 성실. 그래서 삶으로 실천하겠다. 행동으로 완성해 내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의와 긍휼. 의라는 것은 옳은 것이죠. 그리고 긍휼이라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와 긍휼만 있으면은 온전할 수 없죠. 그게 완전한 길인 것이죠. 우리가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 길은 바로 이 의롭고 옳은 것과 또한 사랑, 그것이 바로 완전한 길이죠. 근데 그 완전한 길이 행함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옳은 것, 나만 옳다. 사랑, 내게만 사랑해주고 내 자녀만 사랑한다. 옳지 않죠. 거기에서 더 완전해지는 것이 바로 완전한 마음인 것이죠. 완전한 마음은 바로 이 동일하게 실천해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공의이며 성실인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바로 그런 속성인 것이죠. 의, 옳은 것, 긍휼, 사랑, 이것 온전한 길이고 이것을 완전한 마음으로 실천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공의이고 성실인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다윗 왕의 그 하나님의 통치의 중심에 바로 하나님의 의와 공의와 또 인자와 성실이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 왕도 그 완전한 길을 쫓아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겠다, 통치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생명의 복음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정, 공의, 또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완전하게 성취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것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왕으로, 제사장으로 세우시고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공의를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다윗 왕이 이것을 행하겠다라고 다짐하는 그 시가 바로 오늘 이 시편 101편의 말씀이죠. 우리도 오늘 이 시편 101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 왕의 고백을 우리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공의로, 하나님의 공의로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동일하게 우리도 하나님의 공의를 통하여 이 새로운 생명의 복음의 법, 십자가의 복음의 법을 통하여 공의를 행하겠습니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22절,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의 의와 정의 그리고 인자와 성실 그 완전한 길을 따라 아버지의 뜻 그것 행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 아버지의 뜻은 바로 십자가 복음
그것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완전한 하나님의 뜻,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완전한 길을 가장 아름답게 행하신 분이 바로 이 스데반 집사죠. 스데반 집사도 이제 돌에 맞아 죽으면서 행하신 것이 바로 공의로 기도했죠. 하나님, 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법으로 나를 구원하셨잖아요. 동일하게 나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저들도 하나님 구원의 법으로 저들도 구원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라고 기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온전히 행하는 것이 바로 복음 전하는 일이죠. 우리 형제들에게 나를 비방하고 욕하더라도 그들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죠. 또 열방의 세계 가운데에 하나님을 법을 무시하고 예수 것을 부인하는 그들에게도 이 생명의 법을 정하여 그들도 구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인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들고 또 복음 전하는 선교 사명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